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자, 오늘 준결승을 펼치는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동의대학교입니다. 박찬빈 골키퍼, 노동권, 노민우, 안상진, 김대한, 윤대근, 이뮤석, 이유진, 김기찬, 조현성, 이승엽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대 선발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안태훈 골키퍼, 안성민, 박윤성, 이윤혁, 윤지호, 김도현, 장준영, 이윤권, 오경재, 최승호, 이원준 선수입니다. 수가 이제 발에 걸려도 넣어줄 수 있는 능력 또 갖출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을 알리겠습니다. 자, 왼쪽이 일단은 조선대가 위치를 하게 되겠고 동의대가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대도 이원준 선수의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헤더!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안태훈 거센 압박에 동의대 일단 살짝 느슨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반대편에서 공격 수비 맞고 글절 이뮤석의 왼발 크로스 반대편 헤더! 좋습니다. 다시 한 슛! 퍼스트! 골 퍼스트가 다시 한번 조선대를 살려줍니다. 아주 공격 이어가고 있어요. 멍울이 슛! 골키퍼 이번엔 안태현이 잡아냈습니다. 네. 자, 한 번에 몰아붙였던 동이되었어요. 보시죠. 지금 장면에서는 왼발 크로스에 대한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헤더 슈팅이 제차 세컨 볼을 집중을 했었던 이승엽 선수의 좀 오른발 발끝. 네. 자, 이 볼이 그렇죠. 세컨 볼로 나왔고 이것이 8강부터 세트피스로 좀 많은 득점들이 나왔었고요. 오른발 올렸습니다. 골키퍼 네. 장면 박찬빈이 잡아냈습니다. 곧바로 오른발. 네, 슈팅으로 찼다기보다는 그냥 자, 경기 템포 굉장히 빠르죠. 네. 네. 다시 한번 박찬빈입니다. 골! 선취 득점!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가는 동의대학교 스코어 1대0을 만듭니다. 자, 기습적인 침투 패스에 이은 김대한 선수의 깜짝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뭐 정말로 한 방을 완벽하게 네, 다시 보실까요? 자, 이 패스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조선대학교 디펜스 갭이 좀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대한 패스. 자, 그렇죠. 볼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자, 원터치 슈팅으로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냥 뭐 건드리는 거 없이 곧바로 슈팅을 날렸던 김대한의 그렇죠.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잡지 않고 오른발 슈팅으로써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 있는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센 압박을 이어갔었던 동의대가 이렇게 득점을 올리게 된다라면은 본인들이 어떤 팀들보다 사실 속도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헤더 다시 한번 골! 이렇게 달아나는 득점 스코어 2대0을 만드는 동의대학교. 자, 또 한 번 김대한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득점이 또 터졌어요. 자, 또 한 번 깜짝 추가 득점을 김대한 선수가 기록을 하면서 자, 오늘 경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루잉 통해서 자, 머리로 연결해줬던 볼 들어가면서 그냥 감각적으로 오른발로 그냥 댔거든요. 이번에도 원터치였네. 네, 볼을 맞춘다는 생각. 자, 두 번의 터치로 안상준이 길게 던져줍니다. 헤더. 박스 근처 슈팅! 골키퍼 장면! 위험해요. 날카로웠습니다. 네, 지금도 득점과 정말 잘해서 올라왔네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한영일 감독이 또 팀을 잘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찬스를 또 살려갈 필요가 있겠죠. 올려줍니다. 네. 하지만 그대로 벗어났고요. 골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뭐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은 중앙 쪽에서 압박을 볼을 빼앗았습니다. 김기찬이 올라옵니다. 김기찬 짧게 내줬습니다. 좋은 패스예요. 찬스예요. 찬스입니다. 한번 접어놨는데요. 자, 역시 했습니다. 걷어내는 거죠. 찍었어요. 페널티킥. 자, 이 장면이죠. 볼을 접는 과정에서 손에 맞았다는 김기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어요. 김기찬 들어가면서 이렇게 쐐기골을 막는 동의대학교 스코어 3대0입니다. 네, 김기찬 선수가 안태현 선수의 좀 하게 그렇죠. 토스를 속여내고 자, 타이밍 자체를 완벽하게 뺏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석점차. 사실상 동의대의 기세 정말 무서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찬스가 또 찾아왔어요. 자. 올라오는데요. 자 멍거리슛 떴습니다. 정성주. 자 순간적인 7점 이후에 조선대학교의 디펜스 라인들이 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죠.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찍어차는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볼을 보내버렸네요. 돌아섰습니다. 박스 근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죠. 패스를 짧게 이어가주고요.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왼발 슛 네. 뜹니다. 자 김대환 선수가 욕심내지 않고 자 돌아 들어가는 이세엽 선수에 대한 패스가 있었습니다. 네. 자원이 네. 없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부담감이 더 있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숫자 싸움이 올라갑니다. 가능한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자 반대편에 두 명의 선수가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한번 슈팅을 그렇죠 순간적인 역습 형태에서 자 오른발로 뒤쪽에서 이어 받았습니다. 박스 부근 그리고 오른발 슈팅 퍼칭 다시 한번 벗어나요. 이렇게 안 들어가네요. 자 인사이드로 밀어내는 밀어 자 그래서 접어내고 자 인사이드로 좀 슈팅한 이후에 자 재차적인 슈팅이 자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번 득점 중앙 쪽 아까 슈팅 높게 뜹니다. 자 후반전 최준호 선수의 자 지금도 굉장히 그렇죠 부드러운 드리블 동작 속에 자 불살아 있습니다. 김기찬 자 좋아요. 김기찬 슈팅 벗어납니다. 자. 주발인 오른발이 아닌 한번 접어놓고 다시 보시죠. 그렇죠. 제 접어놓고 자 왼발로 마음 먹고 한번 좀 강하게 앞쪽으로 패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찔러줘요. 아 좋은 패스예요. 이묘석이 쫓아갑니다. 이묘석 아 터치 좋네요. 들키기 이후에 이묘석 반대편으로 자, 패스 좋았고요. 잘 바라봅니다. 박스 부근 오른발 슈팅 네. 하지만 안태현이 잡아냈습니다. 자 슈팅 임팩트가 정확히 되죠. 네 다시 보시죠. 정성주의 오른발 슈팅이 있었고요. 네. 그 이전에 이묘석의 슛삼이 가능합니다. 정진규 수비수자 두 명인데요. 정진규 왼쪽에 선수 있죠. 왼쪽으로 여러 자, 슈팅! 아, 막아냈어요. 안태현. 자, 안태현 선수가 자, 슈팅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네. 방향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자, 돌아 들어가는 그렇죠. 인사이드로 파포스트에 대한 선택이 있었는데 네. 안태현 선수 예측을 잘하면서 실점을 허용하지 자 올라와요.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 선수가 들어갔어요. 자. 반대편 정진규! 정진규의 끈을 터지면서 이렇게 4대0을 앞서 나가는 동의대학교입니다. 네, 득점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정진규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네. 정진규의 득점이 이렇게 터지네요. 결국에는 뭐 골문을 누렸던 정진규가 이렇게 득점을 올립니다. 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다시 보실까요? 자, 이게 그렇죠. 패스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조금 슈팅을 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 자, 넘어지면서 좀 발끝으로 건드렸던 볼을 자,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태클로써 자, 좀 넘어지면서의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안들의 터치 이후에 셀러브레이션까지 빠르게 진행합니다. 박윤성의 크로스 잡았어요. 슛! 박찬빈 슈퍼세이브. 자 그렇죠. 크로스에 대한 선택 터치가 좋았기 때문에 1대1 찬스였고 하지만 터치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각도를 잡고 나오면서 자 박찬빈이 스코어뿐만이 아니라 우세하게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벤치에서의 파이팅 다시 한번 찬스 왔어요. 좋습니다. 또 한 번 차! 다시 한번 옆그물이었습니다. 자, 박찬빈. 자, 지금도 그렇죠. 원투 패스에 이은 자 들어가면서 타이밍 빠른 오른발 슈팅을 막아내고 재차 일어나서 자 이현주 선수가 성향을 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편으로 전도. 하지만 네. 임팩트가 제대로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 정확하게 좀 해서 임팩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야, 네. 바운드 그리고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박찬빈이 그 측면 쪽에 스크로스 낮게.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최종 결승 대진이 완성이 됩니다. 동의대가 전주 조선대를 누르고 이제는 전주대와 결승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동의대학교의